친구들 안녕. 만나서 반가워요. 너무너무 더운데 우리 친구들 어떻게 잘 지내고 있죠? 우리들은 이 더위 속에서도 말씀 성경 학교를 하면서 즐겁게 보내고 있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말씀 성경 학교를 하고 있어요. 로마로 가는 길, 바울의 교회 사랑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우리들이 말씀 성경 학교를 하고 있는데, 바울 선생님이 살고 있던 그때에도 지금처럼 서로 만날 수가 없고 너무너무 힘든 때였어요. 그렇지만 편지를 써서 믿음을 크게 하려고 바울 선생님은 노력했고요. 또 로마, 머나먼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 선생님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서도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해서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화이팅 하길 바래요. 전도사님과 또 즐거운 때를, 만남의 때를 기다리면서 아자아자 화이팅! 안녕!